안녕하세요. 표심의 승리탁구의 심심입니다. 오늘은 훅서브를 아주 쉽게 넣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심쿵! 탁구 영상 큐! 훅서브를 아주 쉽게 넣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훅서브 영상을 몇 편을 찍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다가 느낀 건데 박자를 나누어 주면은 훅서브를 조금 더 쉽게 넣으시는 것 같아서 이제 박자를 나누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정확한 변화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훅서브를 넣으실 때 좀 박자를 나누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시고요. 네, 하나는 준비 자세. 네, 준비 자세죠. 자, 둘은 이제 공을 던지진 않고 백스윙, 라켓을 빼는 동작. 둘 빼고, 셋 공 던지고, 넷 임팩트예요. 나오면서 이거를 하나 둘 셋 하면은 몸 뒤로 젖히고 공 던지면서 막 엉망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토미마 게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훅서브를 넣었는데 상당히 현란한 백스윙을 해요. 공은 아직 안 던졌지만 막 이렇게 해놓고 공 틱 던지고 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훅서브는 공을 좀 낮게 던지는 게 좋기 때문에 낮게 던지기 위해서는 낮게 던지면 스윙이 너무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먼저 크게 해주고 공 던지자마자 나오는 느낌으로 훅서브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넣는 것도 보니까 박자를 하나, 둘, 셋이 아니고 하나, 백스윙 하고 셋, 넷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자가 셋이 아니고 넷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하나 준비 자세 했죠. 이때 중요한 거는 훅서브는 공에 몸쪽에서 바깥쪽이 아니라 몸의 바깥쪽 면을 쳐야 되잖아요. 공의 바깥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딱 했을 때 이 팔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공의 바깥쪽 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훅서브를 넣겠다 그러면 하나 동작에서 준비 자세 할 때 요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인다 생각하고 좀 가까이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바깥쪽을 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나 훅서브 장난 아니게 넣을 거야 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깥쪽의 모양에 팔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리 팔꿈치를 몸에서 이렇게 띄어놔야 돼요. 이렇게 띄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백스윙에서 넣으면 아무래도 몸에 붙어서 이렇게 나가요. 팔이.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들어놓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팔꿈치를 몸에서 많이 띄어놓는다 생각하고 준비 자세 하세요. 그러니까 공은 내 몸에 좀 가깝게 있고 내 팔이 공 바깥쪽에 있게끔 준비 자세 하시고 이게 하나예요. 자, 둘. 그래서 공을 던지면 백스윙 하다 바로 맞춰야 돼요. 공을 낮게 던질 거기 때문에. 자, 둘에서는 잡고 먼저 백스윙을 하는데 자 이렇게 있죠. 제 몸쪽으로 휙 돌렸어요. 자 그럼 제 라켓이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제 몸으로 가린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 그러니까 팔만 뺀 게 아니라 자 팔만 빼면은 보이죠? 몸을 돌렸어요. 그래서 내 라켓을 순간 감춘 거예요. 상대한테 내 라켓이 안 보이게 감추는 동작이 둘이에요. 자 백스윙 감췄죠? 그럼 여기서 뭘 할까요? 이제 무슨 변화를 줄지 여기서 바꿔서 나오기 위해서 상대한테 내 라켓을 가린 거예요. 자, 이게 둘. 자, 요때 중요한 거는, 자, 백스윙을 해서, 자, 가렸어요. 자, 요때는 제가 보니까 팔꿈치는 몸에 절대 붙으면 안 되고 팔꿈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로, 요 라켓에 좀 아랫부분을 몸쪽으로 착 붙인다는 느낌으로 가주면 백스윙이 상당히 잘 나가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하나, 둘,
저 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셋은 공을 던질 거예요. 근데 되게 낮게 던지기 때문에 던진과 동시에 출발하면 셋, 넷 해서 임팩트가 맞거든요. 자, 뺐어요. 자, 이제 공을 던지고 나는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셋, 던졌죠. 공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높게 던지면 속섭을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딱 그렇게 규정에 있는 그 16cm 그 가깝게 던질 거거든요, 보통은. 자, 하나, 둘, 던지고, 넷.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좀 쉽게 넣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에 넣으세요 했더니 이 팔하고 백스윙하고 같이 뭉개져서 막 이렇게 문대 넣으시는데 박자를 네 개로 쪼개니까 이미 충분한 백스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은 붙여서 일대로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나오면서 변을 확실히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박자를 셋이 아니라 넷으로 나눠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화를 주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하고 둘에서 라켓을 가렸어요. 상대한테. 자, 둘 가렸죠. 그럼 여기서 둘 가린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려놓고 출발을 하기 전에 이 공을 던질 때쯤에 내 각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요 아랫부분이 절대 위로 올라오지 않게 커트를 주지 않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대로 돌려 빼면은 회전이 나와요. 예, 보세요. 하나, 둘, 그대로 젖혀서 내 몸에 붙였다가 공을 던질 때쯤에 라켓을 이렇게 세워서 그대로 착 돌려 빼면 회전. 자, 깎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부분이 누워져 있는 상태로 나와야 커트가 먹겠죠. 그러니까 젖혀서 그 상태 그대로 안쪽으로 말아놓고 끝이 살짝 올라와야 커트가 먹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상태로 눌러서 빼면은 커트가 먹어요. 이렇게. 예, 약간 누르는다 느낌을 먼저 가지시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깎이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회전하고 약간 깎인 커트를 섞어서 넣으실 수 있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 둘 동작에서 여기서 회전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더 많이 주려면 자세가 높은 게 나을까요? 자세가 낮은 게 좋을까요? 맞춰보세요, 이 PD님. 맞춰보세요. 일단은 낮은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네. 네. 자, 기본적으로 백스윙을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회전을 조금이라도 더 줄 거야. 탑스핀을 더 줄 거야. 그러면 똑같이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은근슬쩍 상대 모르게 몸을 눌러요. 그러면 공을 약간 위쪽을 탁 치기가 편하죠? 그러면 탁 쳐서 위쪽으로 치게 만들기에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상대는 몰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눌렀는지 들었는지 잘 몰라요. 어차피 이 폰밖에 못 봐요. 하나, 둘, 자세를 누르고 탁 올려치면은 많이 튀어요, 공이. 자, 이거 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옆만 있다가 갑자기 눌러서 탁 치는 순간 탑스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먹는 탑스핀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많아지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좀 내가 이제 좀 깔리게 깎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을 한 후에 자세를 눌렀어요. 그럼 여기서 깎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쵸? 그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은근슬쩍 자세를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공보다 내 라켓이 위에 있게 만들어 놓고 누르면 공이 많이 눌려서 깎여요. 이게 팁이에요. 아셨죠? 하나는 둘 해놓고 각을 바꿔서 나오는 거. 하나는 또 바꿔놓고 몸을 눌렀다가 살짝 들어치고 몸을 세워서 눌러치는 거. 네, 이런 느낌으로 박자 네 개로 쪼개고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서 훅섭을 넣으시면 쉽고 정확하게 잘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